자, 이번 시간에는 해지오그라는 기술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좌를 보시기 전에 호라이즌탈, 아이스픽스핀, 펜로버 무조건 마스터하고 보시면 되고요. 호라이즌탈을 해줍니다. 이 상태에서 아이스픽스핀 하듯이 내려줘요. 내린 상태에서 펜로버를 해주듯이, 그러니까 펜오프닝 하듯이 돌려주시고 엄지손가락 이렇게 넣으신 다음에 젤로로버로 마무리 하면 되는 기술입니다. 자, 다시 호라이즌탈 하시고 아이스픽 스핀 하듯이 내리고 펜오프닝 하듯이 발리송 자체를 회전을 주시고 젤로로버로 마무리를 하면 되는 기술인데요. 여기서 팁을 드리자면 핸들 끝을 잡고 펜오프닝 하는 것을 연습해보세요. 그리고 이게 좀 어느 정도 되셨다 하면 호라이즌탈 하고 아이스픽 스핀 하듯이 내리신 다음에 핸들 돌려주는 것까지 하시고 젤로로버로 마무리하는 것까지 끊어줘도 좋으니까 나눠서 연습하신 다음에 점점 이어서 부드럽게 할 수 있도록 연습하는 걸 추천드릴게요. 이제부터 막히는 발리송 기술들이 좀 생기실 겁니다. 이럴 때는 한번 패스하고 다른 더 어려운 난이도 있는 기술들을 익히시고 나서 기술 센스가 높아지면 다시 돌아왔더니 금방 익히게 되고 그런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패스하는 것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초급 기술들 다 패스한 다음에 고급 기술부터 가다가 뭐 중급 갔다가 이러는 방법은 비추천드리고 계속 연습해봤지만 정 안되겠다 싶으면, 그리고 강좌에서 제가 꼭 익히세요 하는 기술이 아니라면 패스했다가 나중에 다시 돌아와서 익히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는 걸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